불교강의 지금 한참 하는데, 그 휴가 때 제가 준비한 책은 요한복음. 저희는 요한복음, 화엄경, 대학중용을 같이 보는 곳이잖아요. 유불기 합일. 요세 개는 하나다 하고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진리에 뭔가 빠지는 게 생겨요. 예전엔 유불선 합일 그랬는데 그건 수행법상에서 얘기고요. 유불선은 결국 용호비결로 그게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수행법상에서는 유불선인데 왜냐하면 마음도 닦아야 되고 에너지도 닦아야 되고 이치도 닦아야 된다. 요세 측면을 말한 거고요. 철학적으로는 유불기 합일이 중요합니다. 기독교랑 불교랑 유교. 요 셋이 대승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는 요 셋이 이치적으로 합해져야 되는 건 요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이 유불선 합일된다 그러는데 그건 수행법 얘기고요. 철학은 유불기가 합쳐져야 됩니다. 그래야 지구에 평화가 올 겁니다. 지구가 살만해지고. 대승이 뭔지 그런데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홍의학당을 열어서 홍의인간 이념 안에서 유불기를 녹여서 전 세계인들한테 대승 철학, AI 시대에 어떻게 인류는 살아야 되나, 요거 길을 제시하자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경전 강의나 이렇게 저술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라도 더 알려보자. 그래서 항상 베이스는 어느 소승 수행 못지않게 참나각성을 중시하지만 그 참나에서 끝없이 육바라밀을 펼쳐내야 된다. 이게 대승이다. 참나 붙잡고 시공을 초월하는 건 소승이고, 시공 밖에 있는 참나를 시공 안으로 끌어들이는 건 대승입니다.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소승은 목표가 뭔지 아세요? 열반에 드는 거. 대승은요, 본래 열반이다. 이럽니다. 대승기신론이나 화엄경이나 다 본래 열반이다. 법화경이다. 그게 뭔 소리냐면요, 이미 열반이니까 열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너의 열반을 드러내봐, 시공 안에. 완전히 다르죠? 시공을 떠나 열반에 가자는 철학과 넌 이미 열반이니까 드러내. 넌 이미 하느님이니까 신성을 드러내봐, 이 땅에. 이 진흙탕에서 연꽃을 피워봐. 이 얘기하려면요, 본래 열반을 얘기해야 됩니다. 넌 이미 열반이다. 열반을 드러내보여라. 맛이 다르죠? 이게 소승과 대승 차이예요. 지금 이 사바세계는 고해니까 떠나서 열반으로 가자. 요건 방편입니다. 왜? 열반을 알아야 드러내니까. 알고 보니까 뭐였어요? 내가 원래 열반이더라. 따로 성취할 게 없더라. 그러면 뭐예요? 열반을 드러내라 이거죠. 도노를 했으면 내가 본래 열반이다 부처다는 거 아는 건 도노고요. 그 이후 닦음을 통해 점수를 통해 시공 안에 드러내봐라. 아는 건 쉽거든요. 드러내는 게 어려워요. 집에서 나는 부처다 이걸 깨달았다고 큰 소리 쳐보세요. 가족들이 뭘로 보겠어요? 드러내봐. 평소처럼 지랄 좀 하지 말고 좀뭐 해봐. 좀 뭐라도. 우리 집에 붙여놨다네. 드러내봐. 이게 어렵죠? 깨달아도 말안 하실걸요? 드러내라고 할까봐. 깨달았단 놈이 왜 그러냐 이런 말 들을까봐. 근데 공부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부처란 걸 먼저 알고 부처로서의 품위 유지를 위해 부처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 삶을 조금씩 개조해 가는 게 점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조계종이 제일 큰데 조계종도 이름부터 조계종 그러면 선불교를 지향한단 말이에요. 육조대사가 살던 산이 조계산이니까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 불교는 대승을 지향해야 된다고 봅니다. 선불교 하나에 빠져서 닦으면 안 돼요. 대승이 제일 큰 그릇은 대승입니다. 경전 중에 제일 큰 경전 하면 타너 스님이 화엄경. 화엄경은 요거 제가 들고 온게 타너 강설집인데요. 요거 잠깐 읽어드리려고. 타너 스님은 대승이죠. 성철 스님은 선불교입니다. 달라요. 타너 스님은
대승불교예요. 선을 닦아도 입장이 달라요. 선에 더 치우치느냐, 대승사상, 보살사상에 더 치우치냐, 이게 달라요. 화엄경을 중시하면 선불교일 수만은 없는 겁니다. 화엄은 이 경전의 바다라 그러거든요. 바다엔 없는 게 없다. 화엄경엔 없는 게 없다. 이런 소리 듣는 경쟁이고, 평생 탄어 스님이 화엄경을 알리시려고 주력하셨고, 탄어 스님 잘하시는 게 이게 다른 겁니다. 선승들은요, 탄어 스님 무시할 수 있어요. 학승이라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선과 교가 있으면 경전을 많이 파면 학승이라고 그럽니다. 선을 많이 닦으면 선승이라고. 근데 요거는 부처의 말이거든요. 이 조선 최고 선승 중에 하나인 저기 서산대도 말씀, 선각이 가면 요거 정리 잘돼 있죠. 예. 선은 부처의 마음 어쩌는 거거든요. 요 둘은 원래 같아야 되죠. 그래서 선을 잘 닦았으면요, 교를 풀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선생들은요, 교 못 풉니다. 무슨 마음을 얻은 걸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부처의 마음을 얻었으면 부처의 말을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선교마저도요, 선교를 크게 아울러서 끌고 가야 대승입니다. 타노 스님은 선도 마스터고, 방아남의 수제자인데, 경어 스님 제자의 제자예요. 수제자라, 화엄경 쓰다 막히시죠? 그럼 딱 시공 없는 자리로 들어가요. 뭐 어디 뭐 하십니까? 생각 끊어진 자리가 제일 큰 공부야. 화엄경 공부보다 더큰 공부야. 생각 끊어진 자리에 들어가서 영감 받아서 다시 나와서 화엄경 풉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루 종일 하신 일이 이거예요. 부처의 마음과 접속, 부처의 말씀, 설명. 왜냐 이걸 나만 이해하면 안 되고요. 이게 저기서 자리이타가 나오는 게 부처의 말을 잘 풀어주는 게요. 이해하면 내가 지혜가 늘고요. 남한테 설명해 주면 이타입니다. 공자님 평생 하신 게 뭔데요? 공부하는데 실증 안 내고 남 가르쳐 주는데, 게을리 안 하고 남 가르쳐 줄때 게을리 안한 거죠. 어때요? 자리이타. 이런 분들이 보살입니다. 선 닦아가지고요. 이런 분들 있죠. 선문답 자꾸 날리는 분들. 욕은 자제하겠습니다만. 하등 이익이 없는 분. 자리 이탈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선문답 듣고 이해가 되실까요? 남 가르쳐 주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선문답에 뭐가 들어있냐면, 나 잘났다예요. 나는 도를 얻었지롱. 니네들은 이해 못할 거지롱. 혹시 아는 놈 있으면 내 급이지롱. 어때요? 다 나만 있죠. 관종들 닦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려면요, 앞으로 그 불교계가 잘 되려면요, 선문답 버려야 돼요. 요거 안고는 다 망합니다. 요거 안고 안 망한 데가 없어요. 서양에서 선문답도 시키려고 막 노력은 했어요. 조금 유행된 부분이 있어요. 동양 거니까 신비해서 유행된 거예요. 혹시 유행됐더라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서 유행한 거예요. 경전에 그런 게 있나요? 뭔 말인지 모르게 해놓은 경전이 있어요? 취지가 완전 다르죠. 일단 후드려 패고 시작했는데, 왜 다르냐? 제가 왜 커피를 들고 얘기하고 있... 요즘 사람 같이 제 로망이 이거 들고 출근하는 거예요. 여기 종로 쪽으로 위치도 있어요. 종로 쪽 아니면 강남 코엑스 근처 이거 들고. 그래서 자, 경전하고 선문답은 뭐가 다르냐? 경전은요, 철학적 작품입니다. 철학은요, 십이지심을 만족시키는 거죠. 이성적 작품입니다. 선문답은 뭘까요? 선문답은요, 언어예술이고 행위예술입니다. 즉, 여기는 철학 플러스 예술의 영역이에요. 뭔 소리냐? 이성만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감성, 즉 필링을 전달해야 되거든요. 이걸 이심전심 그런 겁니다. 필링의 전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선을 버릴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 선문답은 결국은 선을 가지고 노는 건데요. 이선 자체가 느낌 전달이거든요.
마음 전달이니까. 글 이전에, 이성적 개념 이전에 느낌을 전달받는 거거든요. 이 느낌을 정확히 전달받으려면 참선하시면 돼요. 참선해서 받으면 되는데, 요 느낌을 언어와 행위로 표현해 주려니까 예술이 나온 겁니다. 그게 예술이죠. 이해되시죠? 이건 12지시 명역이 아니라 미추지시 명역이에요. 뭐 감동을 받아야 돼, 내가. 느낌을 받아야 돼요. 아닥할 정도로요, 입이 다물어질 정도로 강력한 느낌을 받아야 돼요. 느낌을 못 받으면요, 이성적인 진리도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담은 예술 작품이에요. 선문답. 이해되시죠? 선과 교가 왜 다른지. 자, 선과 교가 왜 다른지랑 선문답하고 경전이 왜 다른지도 아셔야 돼요. 선문답과 경전이 다른.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강의하러 올라간 거 있죠. 선으로 깨달았으면 경을 풀어라. 선문답 날리지 말고 경 풀어라. 왜 관종이 되기 쉽냐면요. 이건 좀 극단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선문답 정말 도를 담아 잘 날린 작품은 이성적 진리와 느낌까지 전달해주기 때문에 아주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런 선문답은. 훌륭한 선문답은. 그래서 이런 선문답은요. 도로 수작하는 게 돼요. 그런데 그냥 단순한 관종짓이 된다는 거는 느낌 전달 안 되고 진리 전달 안 되면 개수작이 됩니다. 지금 많은 선문답들은 다 개수작들이에요. 왜? 지도 모르는 걸 전달하려고 하니까. 견성이 투철하지 않은 분들이 선문답은 진짜 잘 날리고, 선문답이요, 광희의 선문답으로 하면 단순히 선으로 문답하는 것만 아니라 과거 작품에 대한 평까지 말합니다. 평도 이제 선문답으로 날려요. 막, 아무튼 뭐 두꺼비 날고 뭐 장난 아닙니다. 그렇죠? 그걸 평이니 창이니 막 해가지고요, 그막 붙여요. 이러고 노는 문화예요. 잘된 작품 하나에 이게 한시 문화예요. 누가 한시를 예전 한시 멋진 한시 200이나 두보가 쓰면요, 요 시의 운을 차용해가지고 또 날리고 또 날리고 하고 노는 겁니다. 조선시대 때도요, 다 옛날 유명한 작품을 또뭐 요즘 같은 뭐라고 할까요? 패러디니 뭐 오마주니 뭐 해가지고 계속 갖고 노는 겁니다. 거기에 또내 의견을 달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이런 식 선문답 비판은 아마 처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감성적이란 건요, 주관적인 세계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성은 보편적 세계입니다. 왜 제가 경전을 풀으라고 하냐면, 이성적 세계에서 설명을 해라. 깨달았어요. 석가모니도 그랬고, 역대 모든 위대한 고승들은 다 이성적으로 설명했어요. 근데 중국의 한시 문화랑 결합된 선문답은, 이게, 결국 이게 진리 담은 한시예요. 오도성 문화는, 예술의 영역이기 때문에요, 주관성이 있습니다. 한시도 잘 이해 안 되시죠? 거기다 진리까지 담으면 이게 더 복잡해지. 뭔 말하고 싶은 거야? 감성이 전달 안 되면요, 느낌 전달 안 된다고요. 그냥 개수작이 된다고요. 선문답의 위험성이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느낌 같은 느낌을 전달하는 작품들. 느낌도 어려운데, 느낌 같은 느낌은요, 어떻게 잡아내요, 여러분? 여기서 전달이 안 되면, 느낌이 안 통하면 진리 전달도 차단된다는 게 선문답의 단점이에요. 장점은 느낌이 전달됐을 때, 딱 내 주관적인 내 감성을 터치했을 때, 진리까지 같이 전달되면서 진리와 느낌이 통으로 전달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기가 막힌 것 때문에 유행한 건데, 유행하는 모든 작품이 도수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선문답에 달린 평들을 여러분 다 이해하셔야 견성한다 그러면요. 견성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양반들이 이 주관성의 영역을 보편성의 영역으로 자꾸 착각시키는 거예요. 화두 하나를 터졌으면 1700공안을 다 풀어야 된다. 풀 수가 없어요. 제가 밝히는 건데 절대 못 풉니다. 왜? 푸는 놈을 못 봤어요. 풀었다고 자기가 착각하고 평을 달고 다는 겁니다. 근데 이해하셔야 돼요. 여긴 예술의 영역이에요. 자기가 느꼈다면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 생각은 없는데 이 사람이 안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영역이 선문답이에요. 선문답은 누구나 공부 좀한 사람들이 한시 문화에 좀 조예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업식이 잘 발달된 사람들이
뛰어들어서 막 그 시를 짓고 평을 달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끌고 가는 문화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 뭐라고 다들 구라를 치냐면 요내 말을 못 깨달으면 견성 못한 놈이다 하면서 달아요. 그래서 겁을 줘요. 자, 주관적 영역을 나랑 느낌 통하는 이 말이 뭔지 알 것이다 라고 하면 될 일을 이걸 못 느끼는 놈은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달아버리면 이런 예술의 영역이 여러분 얼마나 그러면 폭력인가요? 그렇죠? 피카소를 이해 못하면 미술을 안다고 못한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봐도 아닌데 저건. 그렇잖아요? 지금 미술관 가가지고 요거를 이해 못하면 너는 미술에 진짜 천박한 자다 그러면 근데 정말 안 이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반응을? 예, 못해요. 전달 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전달을 안 시켜줘 놓고 협박까지 해요. 이거 모르면 너는 공부 못함. 자, 선문답은 오늘 부로요. 예술의 영역입니다. 느낌 통한 애들끼리 하면 돼요. 예술은요, 지들끼리 하면 돼요. 지들끼리 하는 게왜 주관성이기 때문에 그 패거리들끼리 하면 돼요. 누가 패거리입니까? 그 신난 놈들. 서로 신난 놈들 있잖아요. 짓고, 주고받으면 서로 흥나는 애들. 걔들끼리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지들만 흥이 났지, 관객을 전혀 흥을 막지 못하게 한 거는 기수작이 되기 때문에, 이러면 얘네를 이해를 못 해요. 주관성의 영역을 보편적으로 오해하니까, 내 선문답을 이해 못하네? 견성 못했나 보다라고 망상에 빠져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못 얻은 애도 끼어들어서 막 날리고, 그 선문답 날리는 게이 세계고, 그쵸? 또못 얻은 애도 그렇고, 더 얻은 사람도 여기 와서 통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선문답이에요. 뭔 말을 하는 거지? 전혀 감성이 다르면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 감성의 당나라 때 선문답이거든요, 주로. 요즘 감성이 이해될 리가 없죠. 그런데, 그럼 지금 절에서 선문답에서 뭐죠? 래퍼 중에, 뭐죠? 국가 래퍼 정도 되려면 고수들이겠죠. 재능 있는 애들이죠. 그러면 선문답에서 되게 국가적인 선문답 래퍼 같은 존재들이 있겠죠. 지들끼리 신나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래퍼는 그냥 예술이라고만 표방하니까 괜찮은데, 진리라고 표방하니까 내 랩을 이해 못해? 너 견성 못했구나. 이제 이 지랄을 할수 있는 영역입니다. 선문답 아시겠죠? 알려고도 하지 마세요. 선문답의 세계. 함부로. 그냥 힙합에 관심 갖는 정도로 관심 가지세요. 근데 힙합인데 잘 이해하면 도도 들어있어요. 죽이죠. 근데 도 건지면 건진 거고 아니면 마세요. 그럼 수많은 선문 염송이니 하는 데는 막1700 공안에 각 역대 조사들의 평까지 다 달렸거든요. 그거 다 이해 한번 해보려고 해보세요. 이해 되나? 왜안 되는지 아세요? 이해 된다는 놈이 이상한 거예요. 이해 된다는 놈이 나옵니다. 이제 얘네들은 이상한 애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 재능이 있어가지고 모든 한시에 평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부류들이 선문답 책을 쓰고 또 쓰고 해가지고 당나라 때 작품들을 우려먹고 우려먹어서 지금까지 이어지게 한 겁니다. 자기들의 세계예요. 간단하게 육조대사가요. 유명한 화도 있죠. 선문답. 바람에 깃발이 펄럭이고 있으니까 바람이 움직이냐 깃발이 움직이냐 하니까 육조 스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마음이 움직인다. 요말 뭔지 아시겠죠? 자, 이 선문답은 방금 이거 하나의 작품입니다. 요 작품 지금 느끼셨죠? 느낌도 왔고 진리도 왔죠? 이게 안 어려운 게요. 여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부처님의 마음, 부처님의 말, 요 안에 뭐가 있냐면 부처님의 진리가 지금 통하고 있거든요. 요 진리는요, 아공, 복공밖에 없어요. 아공, 복공, 구공의 진리밖에 없습니다. 요 삼공의 진리밖에 없어요. 다른 진리를 전달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선문답의 진리는요, 주로 복공의 진리예요. 일체 유심조의 진리. 이거밖에 없어요. 깃발이냐, 바람이냐, 그 자체가 네 마음작용이다. 이 얘기 한 거죠, 육조는. 그럼 이 진리가 요 일화를 통해 우리한테 와닿으니까 느낌적으로도 뭔가 와닿고 진리도 와닿았죠. 끝. 여기에 대해서 선문염송에 달린 수많은 스님들의 평을 읽어보시면요, 각관입니다. 바람과 깃발 하나 가지고 이렇게 헛소리를 할수 있구나, 하게 헛소리. 멋진 평을 날려야 되죠. 다 관종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남보다 멋진 평을 날려야 된다는 의식이 일말이라도 있으면 탐진치 작용입니다. 이 탐진치로 몰려와가지고 자기만의 멋진 작품을 남겨보려고 날리는 거예요. 평. 평 자체가 또 선문답이니까. 보시면 바람과 깃발 마음작용이다라는 본진 어디 가고 지들끼리 배틀 붙고 있어요. 내 말이 맞다. 네가 틀렸다. 이런. 자, 이게 도움이 되겠어요?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명백히 아는 기본적인 선문답을 가지고 평론가들, 역대 조사들이 뭐라고 평가하는지를 쭉 보시면 아, 얘네들 말 들을 게 아니구나. 영화에 대해서 막 자, 영화는 주관성 영역이죠. 내가 재밌으면 재밌는 겁니다. 내가 어떤 감동 받았고 거기서 내가 어떤 진리 얻었으면 끝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평론가 평을 보겠다는 것 자체가 참 자존감 없는 사람이죠. 난 너무 재밌었는데 뭐 이거 재밌다고 말해도 되나? 평론가들 평을 봐야겠다. 전문가 의견을 좀 들어봐야겠다. 최악의 작품이다. 아, 난 최악을 봤네. 갑자기 난 너무 재밌고 거기서 감동도 받고 진리도 얻었는데 평론가들이 욕하면 흔들리실 거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예술은 주관적인 영역과 보편적 영역의 결합입니다. 예술 자체가 주관성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술 자체는 주관적이지만 그 안에 보편성, 아름다움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선본다 같은 경우는 예술성과 철학성까지 담고 있기 때문에 보편성이 더 진해요. 요 두 개가 같이 가는 그 최고의 상품이 어떻게 잘 전달되면 최고의 작품이고요. 그게 수작이 안 통하면 최악의 작품이 되는 게 선문답. 그러니까 이 선문답도요. 예전 고승들이 화두를 주잖아요. 화두를 줬는데 이 느낌 안 통하면 화두 바꿔줘요. 왜? 주관성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순전히 객관적이면요. 야, 그 화두 안 통하면 다른 화두도 안 통해. 끝까지 밀어붙여 이래야죠. 근데 느낌 영 안 옵니다. 이 화두. 그러면 바꿔줍니다. 다른 화두로 스승이. 그거 못 바꿔주면 훌륭한 스승이 못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적합한 화두를 못 주면요. 그것도 스승의 되게 자격 중에 하나입니다. 선문. 그 자체가 이상하지 않아요? 경전의 세계에서 그럴까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정리합니다. 선을 깨달았으면, 내가 부처인 줄 알았으면 연구의 경전을 연구하세요. 왜? 견성도요, 다양해요. 내가 해오를 했는지 증오를 했는지 증오도 일지증오인지 이지증오인지 천차가 있는 게 대승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걸 반드시 부처님 말씀으로 검증을 해야 자리, 나도 살고요. 그걸 남한테 설명해 줄 때 남도 사는 거예요. 요 작업이 안 이루어지고 바로 선문답의 세계로 가버린 분들은요. 자기만의 세계, 벌써 경전적 검증도 안 하고 자기만의 세계로 더 달려가게 되기 때문에 자기의 그 예술 작품에 빠져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세계에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남들이 이거 이해 못하면요. 남들을 욕합니다. 돌 얻은 놈들이 없다. 그래서 이 선문답의 세계는요. 선사들일수록 자기 세계에 갇혀서 남들 욕만 합니다. 내가 최고고 저놈들은 다 잘못됐다. 판치 생모라는 화두가 있어요. 판자 이빨에 터럭 난다는 화두예요. 그걸 해국 스님이 경봉 스님한테 배울 때 경봉 스님은 뭐라고 했냐면 판치는 여러분 네이버에 판치 치면 앞니라고 나옵니다. 아예. 넓적하죠 앞니가. 판자 같은 이빨이라고 판치라 그래요. 경봉 스님은 판치가 판자 이빨이다. 당시 또 아주 유명했던 정강 스님한테 가서 배웠더니 정강 스님은 진짜 판자의 그 이빨 같은 것, 판자를 말하는 거다. 자, 어떠세요? 주관성의 세계죠? 다 한 소식은 했어요. 다 딴소리 합니다. 그래서 승산 스님 그 이 푸는 마른 똥, 저 똥막대기. 부처가 뭡니까? 마른 똥막대기다. 요거 하나도요, 다 다르게 이해한다니까요. 느낌만 다른 게 아니라 느낌도 다르고 거기에 따라 이해한 진리도 다 달라요. 선문답의 세계. 마른 똥막대기 설명해 보라고 다 다른 소리예요. 승산 스님 쪽도 마른 똥막대기도요. 막 그 뭐죠? 지금 이 순간 마른 똥막대기 들고 있었을 뿐이다 이런 느낌이에요. 또 어떤 데 가면 어때 뭐라 그래요? 똥막대기도 도가 있다. 도는 똥에도 있다. 막 이렇게 나가요. 제가 설명하는 방식은 뭐예요? 마른 똥막대기. 마른 똥막대기 예전 변소 똥 싸고 저은 막대기입니다. 볼일 봤으면 똥막대기 버려라. 부처란 말을 왜 들고 있냐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다 부질없다는 거 아시겠죠? 선사들이 말하는 세계는 다
다 자기만의 세계입니다. 이걸 이해 못하시고요. 그 견성하려고 하면 선문답 가지고 이해하고 견성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느낌 맞는 것만 통하시고요. 제가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보편성 있는 선문답만 추려가지고 이거는요. 보편 예술 중에도 보편적 예술 있잖아요. 누가 봐도 아름답다는 예술 있죠. 달력 그림 같은 거. 상업 영어 봐야 재밌죠. 상업성 있는, 대중성 있는 선문답이 있고요. 너무 예술성이 짙은 게 있어요. 이해 못 합니다. 그거 어쩌다 선사 하나가 그거 지가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난리 나요. 이 선문답을 모르는 놈들은 다 가짜다. 이러고 나와요. 이러고 서로 싸운다니까요. 계속. 그러니까 사실은 지도 알 수 없는 내용인데 뭔 느낌 하나 받은 거예요. 아, 나 느낌 왔어. 이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이게 다 탐진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선문답을요. 이렇게 여실하게 누가 아무도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까발려서 이 이후로 선문답 가지고 그냥 즐기셔야지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마시고 소중한 시간을 선문답에 뺏기지 마세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당나라 때 그 시대 그 사람 그 마음 아니면 모를 거를 작품화 해가지고 즐기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각자 영감을 받아서 자기대로 도를 논하는 거예요. 거기 정답이 없는 세계라고요. 선문답은. 그러니까 정답이 아예 없는 세계가 있고요. 정답이 있는 세계가 있어요. 누가 봐도 아까 육조스님 선문답처럼 너무 명확한 경전에 가까운 선문답이 있고 경전에서 먼 선문답이 있어요. 이쪽이 그러면 재밌겠죠. 선사들은. 선문답 매니아들은 쉬운 거는 재미없잖아요. 어려운 세계 가서 굴파고 자기들끼리 난리 납니다. 그래서 선문답이 왜 문제냐. 느낌 같은 느낌으로 전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스승과 제자 간에도 느낌 같은 느낌으로 전수가 되니까 정확히 이치를 깨닫고 주는 게 아니에요. 진리 전수가 아니라 느낌 전수가 돼요. 이게 진리랑 같이 가면 아름다운 건데 따로 놀면요 몇 대 건너면 바로 망합니다. 헛소리 하는 애가 나옵니다. 진리가 전수가 안 된 거예요. 느낌만 전수됐다. 얘 느낌 안 해? 선문답 몇 개 들어봤더니 풀어요. 느낌 안 해? 하고 줬더니 헛소리 하고 다닐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이해하시고 앞으로 선문답 가지고 헤매지 마세요. 제가 선문답 중에 가장 보편성이 있는 거는요. 선문답에서 배우는 선해지에 제가 53 선문답 뽑아놨습니다. 그거는 오해하기 힘든 선문답들이에요. 명확한. 근데 나머지 오해의 영역이 있고요. 당시 시대상을 모르면 이해 안 될 선문답 그리고 그 사람 아니면 이해 못할 얘기를 담은 선문답은요.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당하는 겁니다.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해했다는 놈한테 당하는 겁니다. 이거 여기서 빠져나오셔야 선이에요. 그렇죠? 왜 탐진치의 세계에 끼어들어서 당해요? 억울하게. 저는 심심할 때 많이 봐요. 그냥 그 별의별 얘기들 재밌잖아요. 저는 재밌어서 보는데 이걸 가지고 견성하게 또 덤비는 건 미친 짓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느낌 와닿는 작품. 여러분 모든 미술 장르를 다 섭렵하실 수 있어요? 1700공안을 내가 다 푼다? 다 아닙니다. 다 참나 얘기 한 거겠지라는 걸 아는 거지 모든 공안은 다 참나 얘기 법공 얘기하는 거야 라는 걸 깨달은 것 뿐이에요. 실제로 다 푼 게 아니에요. 아까 같이 풀면 다 푼 거예요? 판치생모 하나도 지금 이게 서로 다 오해하고 있는데 자기대로 다 풀었다는 양반들인데 난다긴다 하는 분들이에요. 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선문답 배틀도 붙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배틀 붙을 때 느낌 같은 느낌으로 붙기 때문에 서로 경전 가지고 확인하면 깔끔한 일을 느낌 같은 느낌으로 싸우면요. 알 수 없어요. 다 서로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점점 관종만 돼요. 이런 식으로. 탐진치만 잘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탄어 스님을 존중한 이유가요. 선에도 밝으신 분이 선문답 안 날리시고 경전으로 설명을 경전풀이로 실력을 드러내 주시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왜냐면요. 경전풀이로 오면요. 실력 고하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여기 사기 못 쳐요. 느낌 같은 느낌 싹 빠져 있거든요. 아주 건조한 이치의 세계죠. 진짜 부처 마음 얻었으면요. 이 이치 정밀하게 설명해봐 하면 여기는 설명 못해요. 성철수님 주장대로라면 본인 12지죠. 제 신신명 강의랑 성철스님 심신명 강설 비교해 보세요. 경전 강의에서는요 실력 못 감춥니다. 선문답에서는요 저보다 강하시겠죠. 그분 막 또 두꺼비 날고 하면 제가 못 따라가요.
뭐뭔 소리 하는지 이해도 안 되는데 제가 그 사람의 감성을 어떻게 따라가요? 문제는 그 패거리들은요, 명작이다, 아름답다, 막 이런 애들 또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그게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문화 수호단체로 계속 하실 거면 그대로 가시고, 예. 도를 논할 거면요, 지금 시대 언어로 선문답을 날리더라도 저는 요구사항이 이겁니다. 선문답 날리더라도 기수자가 안 되게 당나라 때거 말고, 왜 당나라 때 사람들은 참나를 그대로, 열반을 그대로 드러내 보인 게 선문답이 됐는데, 왜 지금은 당나라 거를 갖다가 패러디하고 따라가면서 선문답이라고 우기죠? 벌써 뇌에서 작용하는 게 달라요. 뇌 영감을 표현하는 뇌의 작용과 당나라 때 거를 외워서 기억하고 있다가 설명하는 선문답은 이미 감이 죽어 있어요. 지금의 언어로 이 시대 말로 선문답을 날려주세요. 날릴 거면. 아니면 경전으로 실력을 보여주세요. 지금까지 아무도 못 푸는 경전을 풀어서 본인 실력을 입증해 주세요. 내가 도를 얻었다는 거. 됐죠?